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The disco scene. 고막을 터널라. Let's go town. 자,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 꺼내가지고요. 우리 쇼드런들의 달팽이관 고막을 그냥 살짝 간질간질하고 훔쳐버린 곳단 시간. 참고로 이 시간에는 음악이 멈추질 않습니다. 아, 30분 내내 여러분의 고막을 아주 괴롭힐 거 아니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자,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도록 하죠. 차근차근 성장을 밟아오고 있는 계단돌, 예, 층계돌, 예, 청춘 청량 맛집으로 컴백한 Very Very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좀 부탁할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Let's face over.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두 분만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예, 두 분 한 분씩 인사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에서 춤과 랩 그리고 강한 모발을 가지고 있는 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 막내 강민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 2월에 네. 네. 전 멤버와 함께 오셨다가 네. 두 분이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어떤 기준에서 두 분이 사무실에서 일로 보냈을까요? 일단 비주얼. 비주얼. 비주얼 담당. 강민. 네. 비주얼. 감사합니다.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호영은요? 웃긴 멤버. 호영? 네, 제가 좀 웃긴 멤버. 좋아요. 네, 그런 거 미소가, 같습니다. 미소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네, 제가 좀 밝은 에너지의 소유자여가지고 저를 부른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리베리가 제가 지금 24일에 네.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어제 날짜에 네. 음악 방송에서 첫 1위를 했다는. 와! 아, 감사합니다. 데뷔 이후 처음인가요? 네, 처음으로 1위. 야,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좋아가지고 1415일 만에 1위래요. 네. 아, 맞아요, 맞아요. 와, 야, 어땠어요? 사실 진짜 어제 당시에는 너무 실감이 안 났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연락들이 오더라고요. 그냥 축한다, 너무 고생했다 뭐 이런 연락들이 오면서 아, 우리 잘하고 있구나 하고 좀 실감을 하고 느낀 것 같아요. 네. 호영은 어땠어요?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얼어있더라고요. 지금 재방송을 보니까 제가 얼어있더라고요. 할 때? 네. 네. 제가 1위가 된 줄 몰라가지고 얼얼했구나. 네, 얼얼하고 너무 않고. 옆에서 멤버도 울고 있고 막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저희 팬분들이 다 이 상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어서 배러들한테 사랑한다고 꼭 말씀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세요, 지금. 아, 네. 배러들 사랑해. 와, 누가 울었어요? 그 민찬이 형이란 민찬이란 멤버가 있는데 그 사람 진짜 많이 울고 그 멤버가 네. 울고 그 멤버가 눈물이 장민이는 왜 안 울었어요? 저요? 저는 사실 눈물은 나는데 흐르진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너무 실감이 안 나다 보니까 울컥은 했지만 네, 저 눈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좀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주마등처럼 힘들었던 생각이 쫙 그죠? 네, 네 다시 나와서 진짜 그렇더라고요. 와, 누가 생각이 나던가요 그 순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엄마. 엄마 맞죠. 엄마가 저는 어머니가 다 부모님이 외국에 계셔가지고 맞아요. 아, 더 보고 싶죠 그러면. 네, 더 보고 싶어가지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어머니한테 한마디 하세요. 엄마 그래도 오랜만에 몇 개월 전에 봤잖아. 엄마 진짜 건강해야 되고 아들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자, 우리 강민은 누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 전 사실 옆에 있던 멤버들하고 그 중에서 또 리더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있잖아요, 옆에 있는데. 옆에 있었는데도 그냥 너무 그 사람한테 그 우리 리더한테 고마웠던 게 많아가지고 생각이 진짜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뭐 글로벌한 인기도 엄청나다고 남미 투어도 잘 마치고 왔다면서요? 네, 네.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어때 반응은 뭐 난리 났죠? 네, 재밌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또 전 세계가 베리베리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자, 먼저 첫 곡은 아무래도 베리베리 신곡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거 뭐 소개 좀 해주시고 홍보 좀 해주시죠. 네, 이번 노래는 저희 베리베리의 사랑을 담은 노래입니다. 탑탑? 네, 네 맞습니다. 저희만의 사랑의 표현법을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담은 곡인 만큼 일단은 힙합 비트와 팝락 네. 사운드를 믹스한 곡이어가지고 듣는데 아주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아, 신나겠네, 신나겠네. 네. 예, 호영 씨가 작사에 참여를 했네요. 네, 제가 작사했고 운이 좋게도 글을 좀 쓰는 모양이구나. 잘 써요, 잘 써요. 감성적이어가지고 다행이네요. 네. 직접 이렇게 쓸 수 있는 멤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죠. 네. 강민은 뭐 했어요? 저요?
저는 녹음 열심히 하고 그렇지 가수가 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강민의 킬링 파트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들어봐야죠. 맞춰봐 guess what this message means. Oh, this message means. 오, 허영의 킬링 파트. 킬링 파트. It's something I'm curious about. 네 마음, 네 code, 네 interest. 약간 좀 나레이션 파트예요. 아, 네, 발음 좋네. 아, 감사합니다. 외국 살다 와가지고. 어디서 살다? 저 뉴질랜드 살다 왔습니다. 아, 어머니 아버지 거기 계시는 거예요? 네, 네. 다 계시고. 아, 거기서 태어난 건 아니죠? 네, 거기서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 그렇구나. 자, 일단 그 노래 그 엄청난 노래. 어저께 1위를 찍었던 그 노래.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Very Very. 탑 탑. 탑 탑. 탑 탑. 자, 베리베리 신곡 탭탭 듣고 왔고요. 여러분 괜찮죠? 야, 신나고 아주 상큼하고 아우 너무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는 우리 베리베리 멤버들이 직접 골라온 노래들로 여러분의 고막을 털털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털성은 래퍼 호영 씨가 보컬이 된다면 불러보고 싶은 곡을 선곡해왔다고 하는데, 자, 노래 나갑니다. 직접 소개해주세요. 네, 일단 이 노래는 제가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저스틴 비버 선배님의 보이프렌드라는 노래인데. 선배님이시군요. 네, 그렇죠, 선배님입니다. 네. 한창 선배님이신데 제가 이거 오디션 때 불렀다고 배너들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 배너들이 아 이거 꼭 들어보고 싶다고 지금의 호영이가 부르면 어떨 것 같은지 너무 궁금해하셔가지고 일단 골라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걸 오디션 때 부를 정도면 뭐 그냥 툭치도 나오겠네요. 아 그럼요. 아, 이거 위에다 좀 해보세요 같이. Girl, let me talk to you. Yeah. If I was your boyfriend, never let you go. Let's go. Keep you on my arm, girl. Yeah. Never leave you alone. Woo. I could be a gentleman, anything you want. If I was your boyfriend, never let you go. Never let you go. Oh. 아니 이거 뭐 포지션이 지금 래퍼잖아요. 네. 근데 노래에 대한 어떤 그 열망도 좀 있어요? 네, 사실 항상 노래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랩을 시키더라고요. 랩이 더 잘 톤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정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노래도 하면 되지 뭐. 아, 네, 그럼요. 맞습니다. 연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 호영 씨 누나가 배우 배다빈 씨예요?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지금 뭐 나 혼자 산다에 나와서 누나가 호영씨 얘기를 했는데 그 네. 방송은 봤겠죠 뭐 그죠? 네. 아 근데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살짝 닮은 느낌이 좀 있기도 하네요. 여기 원래 강아지도 한 마리가 있는데 근데라고 저희 셋이 너무 닮아가지고 사람들이 강아지까지? 네. 강아지까지 셋이 너무 닮아버려가지고 눈치챘습니다. 아, 진짜 근데 얼굴이 있네 그러고 보니까. 네. 근데 6남매예요? 네, 저희 6남매입니다. 형,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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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동생. 우와, 저 6남매입니다. 진짜 다복하구나. 네. 다들 사이가 좋았겠어요. 격퇴격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근데 싸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래요. 좀 남매들, 현실 남매들은 진짜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이미지가 있죠. 네, 근데 저희 가족은 이제 너무 좋아. 네, 사이가? 너무 좋아.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끼리 게임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이러면서. 서울이 어떻게 돼요? 서울이요? 네, 이렇게 한두 살 차이가 뭐 이렇게. 아, 굉장히 적죠? 네, 적어요. 나이 차이가 안 나오는데. 한 살, 두 살, 한 살, 뭐 이렇게 이렇게 나요? 네. 형 누나가 한 살 차이여서 31살, 30살. 그리고 나서 제가 25니까 27, 26, 25, 26, 25. 어, 진짜 안 된다. 네, 연년생으로 쭉쭉 되셨네, 네, 지금. 네. 아, 부모님의 두 분의 사랑이 엄청나시군요. 네. 아. 야, 계획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아, 네, 계획하시고. 우와, 제일 막내가 몇 살이에요? 지금 24입니다. 24시고? 네, 와. 저랑 한 살 차이. 너무 든든하겠다. 네, 그래서 가족들이 다 응원해주고 있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메시지랑 어제 1위를 해서 가족들 전체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한 명씩만 와도 7개 되거든. 그렇지, 그러네. 네, 네. 그러네. 카톡이 꽉 차있더라고요. 아. 너무 든든했습니다. 그야말로 단톡방이네요. 네. 자, 그럼 이 노래 저스틴 비버의 Boyfriend 쭉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곡은요. 올해 20살인 강민 씨가 네. 성인이 된 기분을 표현한 곡이라고 합니다. 자, 음악 갈게요. 네. 소개해 주세요. 제가 사실 20살이 돼서
그 무슨 노래 들었나 생각해봤는데 제일 처음 들은 노래가 Sunday Morning이었던 것 같아요. 아, Sunday Morning. 어 그때 좀 마음이 막 좋지 않았을 텐데 이거 들으면서 위로를 좀 받고 네, 위로도 받고 신나했던 것 같아요. 아 Maroon 5의 Sunday Morning. 네. 아 데뷔했을 때가 17살이었어요. 맞습니다. 성인이 되니까 뭐가 좀 느낌이 달라요? 사실 막다르진 않더라고요. 그치, 모르겠죠, 잘. 근데 또 어제 일이 하고 형들하고 맥주 한 캔 했어요. 야. 그런 거에서 또 아, 그래 좀 달라졌구나. 자연스럽게 그 맥주를 잡을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네, 그게 좀 달라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형들이 위스키를 사줬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술 마실 때 형들이 주량도 체크할 겸 술 많이 사서 해줬습니다. 아, 어느 정도 돼요, 주량이? 주량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네. 갑자기 먹으니까 뭐. 네, 그럼요. 이거 없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할부 결제를 했다가 엄마한테 혼나게 됐다. 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 그 결제를 제가 그렇게 막 크게 해본 적이 없는데 성인 되고 나서 처음으로 저한테 선물 주느라 결제했다가 그 할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12개월 할부를 했어요? 네, 좀 이상하게 했다가 혼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뭘 샀는데? 본인한테 뭘 선물했어요? 그 옷을 좀 많이 샀었어요. 아... 처음으로 옷을 제가 많이 샀던 그때여가지고 아니 좀 사도 되지 뭐 어때 엄카? 제 카드로 샀던 거. 제 카로? 네, 제 카드인데 뭐 이렇게 혼나요 엄마한테 근데 좀 제 카드니까 더 이제 관리를 잘했으면 부모님 마음에 저한테 혼냈던 거 너무 예쁘게 쓰지 마라 네 맞죠 아. 자 강민 씨가 얼마 전에 음악방송 MC 활동을 좀 끝냈습니다 아 맞습니다 2년 8개월 동안 매주 해왔던 스케줄 약간 시원섭섭했겠어요 네 사실 좀 더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길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어제 거기서 상을 받았어요. 어디서? 제가 했던 데에서. 아 거기서. 네. 그래서 또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아쉬웠죠. 아쉬웠죠. 제가 직접 저희 멤버들한테 주고 소개도 해주고 본인도 네. 상도 받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앞으로 기회가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20살인데 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Sunday Morning 고털성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곡은요 호영 씨가 청소할 때 들으면 좋은 네. 노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자 음악 나갑니다. 네 다음 노래는 박효신 선배님의 Gift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딱 나오면 청소를 막 하고 싶어요? 약간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 청소하는 순간도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리고 제가 청소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아 그래. 약간 잡생각도 없어지고 내 물건들이 정리해 나가면서. 아 맞아 그런 희열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깨끗해지는 걸 보면서 아 나한테 주는 선물. 해서 이 노래를 추천했습니다. 이런 멤버가 팀에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호영이 형도 포기했어요. 왜? 약간 포기했어요. 왜? 제 것만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많이 강력합니다. 청소 안 하는 멤버들이. 네. 그렇구나. 아 저도 보면 이렇게 설거지할 때나 청소하고 옷 정리하고 이럴 때 보면 네. 아무 생각 없이 집중하게 되고 네네. 잡념이 사라지게 돼요.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누가 정리를 제일 안 합니까? 여기는 없지만 민찬이라는 친구가 많이 언급되네요. 네, 심지어 침대에 몽키 스패너가 있었던 적도 있어가지고 수리공처럼 수리를 잘하는 친구여가지고 아, 뭐 이렇게 만지는 걸 좋아하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너저버린 게 놔두는 것도 네. 좋아하고 맞습니다. 눈물도 많고 아, 눈물도 맞아요. 많고요. 네, 맞아요. 자, 호영 씨가 그래도 팀내 청결을 담당하고 있고 네. 벨법이라고 유명한 베리베리만의 규칙이 있다는데 이게 뭐예요? 벨법? 이게 베리베리 법전처럼 이렇게 저희가 데뷔 초반에 만들어서 팀원들끼리 네. 규칙이에요? 네, 맞습니다. 팀원들의 규칙인데 아 이걸 지키고 지키지 않을 시 않을 시 벌 같은 게 벌 같은 게 뭐예요? 벌이 뭐예요? 벌이 예를 들면 뭐예요? 에어컨이 저희가 여름에 이제 에어컨을 틀는데 네? 그 앞에 문이 있어요. 문이 있어가지고 문을 열면 에어컨 방해가 돼가지고 그렇지. 집안이 시원해지지 않죠. 네, 않아가지고 그런 그 문을 마지막으로 열어놓은 사람이 예를 들면 침대에 자기 전에 그 뭐라 그래 전기장판 패딩 입고 전기장판을 최고로 올려서 3단계로 해가지고 자기 뭐 이런 웃긴 재밌다 걸린 사람 있어요? 네 그 민찬 민찬이가 많이 언급되네요 민찬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네, 민찬이 와 있는 것 같은데 야 그러면 땀 엄청날 거 아니야 여름에 네. 근데 즐기더라고요 야. 아 또 근데 전기장판을 항상 틀고 자긴 해요 아 근데 그래도 패딩은 벗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랬구나 우리 민찬이가 안 와 있는데 있는 네. 것 같은 느낌이에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전날에 먹은
메뉴를 이제 다음 날 아침 메뉴로 선정할 수 없어요. 이거는 벌은 없지만 아. 저희끼리만의 규칙인데 전날 밤에 먹은 거? 네, 전날 그냥 아침이나 먹은 거. 점심이나 저녁에 먹은 걸 다음 날에 같은 메뉴를 할 수 없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아, 그럼 왜 그래요? 먹을 수도 있잖아, 좋아하면. 그래도 다 대부분이 좀 새로운 걸 먹고 싶어하는 분들이 그래? 많아가지고, 네. 저는 뭐 한 가지 좋은 막 계속 먹어, 난 좋아하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긴 해요. 뭐 좋아해요, 제일? 저는 사실 최근에 그 부산 갔다 왔는데 국밥을 하루 세 번 먹었어요. 돼지국밥. 네, 맛있지. 국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저도 좋아합니다. 아, 근데 좀 심합니다. 오만 하면 국밥을 먹자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최애 메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한 달 내내 같은 거나 먹으라도 김치볶음밥 먹을 수 있어요. 한 달. 한 김치볶음밥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매일 먹으라도 먹을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오, 아, 그건 좀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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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좋아요. 떡볶이. 우리 호영 씨 꿈이 전업주부였다면서요? 네, 제 아직도 유용합니다. 그래 네. 집에 있고 집안일하고 하고 그리고 요리도 나중에 배우고 싶습니다. 아, 어울리는 것 같아. 네. 느낌이 텐션이 좋죠 호영 씨가. 제가 좀 좋은 호영이라는 이름이 좀 그런가 봐요. 아, 그럼 올려 우리 김호영 씨 있잖아요. 아, 네, 배우 예예 네. 예. 무슨 호영이에요? 저는 배호영입니다. 배호영 그, 네. 배호영 씨군요. 자, 이 노래 쭉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기프트 네. 박효신의 노래입니다. 자, 다음 곡은요. 우리 강민 씨가 샤워할 때, 네 맞습니다. 청소할 때 들었고요. 이제 샤워할 때 자주 듣는 곡이라고 합니다. 어떤 곡일까요? 아이유 선배님의 Love Poem이라는 노래입니다. 아, Love Poem. 네. 야, 이 노래를 샤워할 때 들으면 그게 좋은가? 좀 제가 그래도 좀 감성적인 편이라서 샤워할 때 거기가 좀 약간 그 좋잖아요. 울림이. 네, 울림이 너무 노래를 좋아요. 하죠. 네. 아, 노래요? 해야 돼. 하다가 이제는 금지당했어요. 너무 많이 해 가지고 크게 하는구나. 형들한테 금지당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원래 좀 샤워를 늦게 해 가지고 금지당했습니다. 그게 이제 샤워를 물 틀어 놓고 착 그 순간이 또 혼자만 있는 시간이고. 맞아요, 진짜. 좋잖아요. 네. 와. 근데 요 노래를 탁 틀어 놓고 그리고 틀어 놓는 건 뭐라고 안 하죠? 따라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노래 부르는 걸 뭐라는 거지. 그리고 또 그때 샤워하면서 들으면 뭔가 생각이 정리되고 해서 느린 노래를 듣는 거 좋아해요. 보통 이제 남자들이 네. 이렇게 씻고 나와서 네. 하루 있는 거울을 비춰봤을 때 네. 잘생겨 볼 때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뭐 강민 씨는 잘생겼는데 그때 본인이 보기에도 잘생겼죠. 아니요, 저는 좀 그런 편은 아니고.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안경 끼거든요 원래. 아, 안경 끼는. 그래서. 또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나오면 약간 산신령처럼 안경 성애가 네 안경 뿌얘져가지고 연기 뒤에서 막 나오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는. 그 눈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네, 저 많이 안 좋습니다. 아, 공부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책 많이 읽고. 아, 공부를 많이 하냐고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강민 씨가 안경 낀 친구한테 잘해줘야 한다는 교훈을 준 외모로 유명하다. 오, 안경 낀 거하고 벗기. 와, 이미지가 되게 다르네요. 아,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다르다는 팬분들이 있다. 원래는 안경 낀 사람들 보면은 딱 벗으면 눈이 되게 작아 보이고. 아, 그게 있긴 해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안 그런데요? 반대예요. 오히려 반대 눈이 확 커 네, 있는데. 커져. 맞아요, 맞아요. 그 도수 때문에 그래도 작아지는 것 같아요. 아, 도수가 높아서.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다 캐스팅이 됐어요? 이제 사실 이건 뭐 사실 별건 아닌데 그냥 이제 원래 안경을 끼다가 친구가 어디 그 축제 뭐 공연을 한대 가지고 부산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응원해 주러 갔는데 그때 또 렌즈를 꼈었는데 그때 캐스팅 직원분께서 보고 저를 이렇게 캐스팅해 주신 거죠. 안경을 벗고 있을 때 네 벗고 있을 때 그래 가지고 네 너무 우연치 않게 좋은 기회를 얻게 됐죠, 진짜. 아, 원래는 네. 그러면 아이돌이 꿈이었었어요? 아니요, 원래 진짜 아니었고 꿈이 없어서 좀 고민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네. 근데 선뜻 이렇게 딱 캐스팅이 되니까 그럼 해야지 이렇게 딱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네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 뭐 쉽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잘못된 생각이었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고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딱 해보니까 이 길이 내 길이에요? 네. 그래도 좀 재밌게 하고 있고 좀 더 이 일을 진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MC도 해보고 뭐 네. 가수 활동도 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 연예계에서 정말 해보고 싶은 건 뭐예요? 해보고 싶은 거요?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야 아무거나. 저는 사실 뭐 프리한데 너무 많은데 제일 해보고 싶은 거? 제일 해보고 싶은 건 연기?
연기는 사실 딱히 아직 욕심 없어. 아 그래요? 어, 연기는 욕심이 없어. 솔로 활동에 욕심이 있는 것 같아. 아 솔로 활동에 욕심이 있구나. 제 저만의 앨범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 그럼 충분히 기회가 오겠죠. 맞아요. 예예. 예. 자 최근에 축구에 또 엄청 빠져 있다는 베리베리 멤버들이 대부분 축덕이라고 맞아요? 아, 맞습니다. 아 지금 월드컵 기간이라 난리 났겠는데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어제 아. 엔딩 포즈를 다 같이. 뭐 이런 것도 하고 대한민국을 응원하면서 우리 손흥민의 네. 착각 포즈 그것도 해기도 하고 오늘이 이제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이 날짜가 오늘 첫 경기가 있는 날이에요. 맞습니다. 어디서 응원해요? 저희 숙소에서 응원합니다. 아~ 스케줄 딱 끝나는 시간이 딱 시작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와~ 차에서부터 보면서 갈 생각. 보면서 가는 네. 거야. 네. 치킨 먹어야죠. 맞아요. 치킨 먹어야죠. 무조건 먹어야죠. 20살 됐으니까 맥주 한캔 먹으면서. 네, 한캔 하죠. 네. 어떻게 될지 진짜 승리하겠죠? 아 승리하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 좋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 베리베리가 함께 챌린지를 찍어보고 싶은 가수의 대표곡을 뽑았다고 합니다. 자 어떤 곡인가요? 유아 선배님의 셀피시라는 아 요새 나온 노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얼마 전에 왔다 갔어요. 라이브 하고 왔어요. 아 왔어요. 아, 제가 챌린지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예 예, 이거 확실히 해 이거. 아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노래. 맞아요 맞아요. 약 팝 느낌 나잖아요. 어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도 그 얘기했어요. 저희 또 활동이 겹쳐가지고 챌린지 했어요? 아니 아직 아니, 못 해봐서 이렇게 골랐어요. 아~ 선배님 보고 계시다면 챌린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네. 좋습니다. 네. 베리베리의 롤모델인 선배 가수가 있을 것 같은데 누굴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컨셉션한 거를 많이 해왔거든요 지금껏. 그래서 빅스 선배님은 당연히 저희의 롤모델이시고 누구예요 누구? 빅스 선배님. 아 빅스 저희 위에 선배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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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네. 심지어 레오 선배님은 항상 저희가 새로운 노래를 나올 때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셔가지고 레오가 따뜻해요. 맞아요 맞아요. 항상 와주셔가지고 보컬도 체크해주시고 라이브 체크해주시고. 아, 우리 랍 사장은요? 랍 사장님은 맛있는 사실, 걸 사줘요. 네. 맛있는 걸 사줘요? 근데 이제는 또 젤리피쉬에 안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뵙지 못해요 사실. 그렇긴 네. 하네요. 네. 그래도 이제 연습생실에 데뷔하고 막 이럴 때는 또 관심 가져줬을 거예요. 아 진짜 아, 네네, 많이. 그 저희 데뷔 초창기에 했던 그 프로그램도 나와서 도와주시고. 오오오. 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 노래까지 듣고 저희는 광고를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Here we go. Let's go. 자 이렇게 30분 동안 우리 베리베리와 함께 고막을 탈탈 털어봤어요. 자 이제 인사를 좀 나눌 시간입니다. 금방 아, 갔죠 시간이? 너무 금방 진짜. 갔어요. 그냥 이제 뭐 7명 다 나왔을 때보다 둘이 나와도 이렇게 빨리 끝나잖아. 아쉽네. 말을 잘하네 이 친구들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활동 계획도 좀. 네 저희가 이제 첫 주 마치고 심지어 1위 후보 1위도 달성해가지고 와우. 이제 앞으로 활동이 시작하는데 앞으로의 활동도 우리 배러들이랑 함께 재밌게 즐겨 나갔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강민이도. 네 너무 좋은 것들을 지금 이번 활동에 많이 다시 새롭게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배러들 덕분이고 앞으로도 열심히 무대하면서 이번 연도 끝까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운 풀어넣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끝곡으로 한 번 더 듣죠 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리베리의 탭탭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에러 에러 에러